준서야, 친구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다고 그래? 너 계속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을 거야? 박준서, 너 그날 거기서 뭘 본 거냐고. 그날 처음으로 준서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. 원정수, 박태진, 오치현, 정윤호. 그 넷이서 불타는 세경틴의 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. 나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고, 이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고, 경찰서에 같이 신고하자고 했지. 근데 방학이 끝나고 계약을 해도 준서는 경찰서에 가지 않았어. 그래서 네가 고발을 했구나. 나도 다 알고 있었어. 그날 나도 다 들었거든. 경태는 불타는 집 안에 있는데 다들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더라. 준서랑 너랑 얘기할 시간 만들어주려고 그냥 들어가서 자는 척 했던 거야. 나도 궁금했거든. 준서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나한테도 통 말을 안 하니까. 미안하다. 그걸 다 듣고 네가 그 일로 강제전화 가는 걸 보면서도 왜 그런지 용기가 안 나더라. 그 뒤에 기자 되고 나서 그때 못 냈던 용기 이제 한번 내보겠다고 몇 번 덤벼보기는 했는데 정말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죠. 그래, 내가 뭐라고 세상 불의에 맞서서 싸우냐. 그냥 눈 반쯤 감고 대강 맞춰서 사는 게 인생인데. 준서랑 너한테 미안한 마음은 어떻게 안 되더라. 너는 너도 그날 텐트 안에서 다 들은 거 아니야? 그냥 잤어?